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 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동영상. 카사리아 에코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나라가 커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 한 이제까지 한 30분이 가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5년 동안 하고 있죠.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마냐? 이거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생태 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은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 마을 만들으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 마을을 만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기는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래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 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 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사 세 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 의사 세 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비아를 가봤죠. 잠비아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말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비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한 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서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운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 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 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수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가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근데 마지막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근데 그 주목되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을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가갖고 이 무프리라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은 잠비아 사람들한테 10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수녀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천 헥타르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죠. 그랬더니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하느님이 3천 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 헥타르가 안 된대요. 3천 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 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고 해.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에서 3천 헥타르, 3천 헥타르는 뭐 한 3천 평 되는 줄 알았지.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알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시간을 내주시더라고. 1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플풀하다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와서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그 교수님이 만드는 거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천만 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이 제가 대통령 만난 거 우리 평화방송에 같이 가서 찍은 거예요. 이 대통령의 착과 룽가 대통령께서 저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엄청나게 커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 키가 너무 크다고 사진 찍을 때 내가 농담도 했죠. 요 땅에
내가 뒤꿈치를 올려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가운데 하나, 아래로 하나. 강이 두 개가 흘러요. 우리 땅에.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습지가 있는데 이게 한 100만 평 정도 넘어요. 습지는 보물이에요, 보물. 예,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옆에 농토도 아마 몇 백만 평 정도 농사, 이게 다 농사질 거예요. 예, 몇 백만 평 정도 될 거예요.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 랜드마크가 자리 잡고 있죠. 여기는 환경도시이기 때문에 풍력발전기, 태양발전기,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중수도, 모든 환경적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아주 매력적인 휴식처가 될 겁니다. 이 대수층이라고 지하에 물이 참 많아요. 지하에 물이 많은지는 조금 있다 왜 많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천만 평 정도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첫 마을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만한, 이게 여의도만한 거, 여의도만한 거. 여기에 뭐 KBS 있고 국회의사당 있고 다 그렇듯이 여의도만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벌써 시작하는 건 신학교, 수녀원, 그 다음에 공장, 성당입니다. 그런데 저를 좀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 지도자 과정에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의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세 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뭐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지금 데려다가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을, 뭐 농업대학엔 임업, 목축, 원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은돌락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서 가톨릭,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무슨 수도에서 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씨앗 이거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줘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에 강의를 가서 내가 LA 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미국 교회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계시 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우리 생태 마을에서 10억. 그다음에 그
이제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의 400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50하나인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의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이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먹느냐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예.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뭐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향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이 빅토리아 폭포 거기 들러가고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탁 저녁 먹고 그러면요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은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은 건기에는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저기 뭐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와 공장에 가서 기와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 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고 땅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그 뭐 돈 모아갖고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창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을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아,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리고 다음에 연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Standard & Poor's라고 그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 몇이야? 6위야, 6위. 우리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뭐 다 굶어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수녀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길도 다 내놨어요. 예. 예, 여기 축복의 길도 있고 마을들 이렇게 다 예, 건물을 줘서 좀 행복한 예, 공동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는 밀라노 대성전보다 땅이 넓어요. 광장이 땅 크니까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벽돌 공장, 제재소, 뭐 필레트 공장, 뭐 별걸 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죠. 할 일이 끝도 없어요. 축복의 길이라고 랜드마크예요. 여기는 설계가 이미 다 나왔죠. 주민들도 아주 행복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이 무슨 원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시면은 별 구경도 원도 안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자, 예,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100m, 100m. 33개 차선. 광화문 광장이 80m야.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 광장이 80m인데 우리 이코 시티 카사리아는 100m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km만 산책을 하면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 가면은 전부 다 분갈이하고 이 저 포토에다가 나무 씌놓고 이 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네. 나무들이 10년만 자라면은 이 둘레가 10m도 더 넓어요. 10년만 자라면 소나무도 1년에 2m, 3m씩 쭉쭉 자라요. 소나무들도. 네. 이제 이 밀라노 광장보다도 높은.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좀 잡아보세요.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이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다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야,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예. 이거는 이제 물탱크야, 물탱크. 참 신나는 일이죠. 흥분되는 얘기. 이게 자카란다라는 꽃나무인데 보라색인데 피면은 기가 막혀요. 예. 잠깐 좀 이 석양도 참 아름답고. 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여기서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자, 잠깐 잡아보세요. 자,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그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은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은요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트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은 63 빌딩부터 서울의 모든 심지어서 여기 롯데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 뭐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잠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 평이라는데 내가 1천만 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캐나다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이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잠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자 봅시다. 플레이. 자 잡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이제 측량을 이제 건물을 지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1천만 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잠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그럼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면은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뭐 이제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잠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천만 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네. 보세요.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 달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너비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 천만 평에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메말르고 뭐 거칠고 물 없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강물이야. 강물 이렇게 많이 흘러요. 강물이. 예 맑죠. 당연히 맑죠.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요. 예, 잡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이제 하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은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저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에요. 수로를 다 해놓으면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야자, 뭐 모링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뭐 커피 뭐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 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베에 가갖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테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너무너무 이 잠비아에 갖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걸 잘라갖고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숯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예, 산림 녹화. 예,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서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갖고 잠비아에 전부 다 해갖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그래서 이 나무 이렇게 숲으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축복의 길이야. 내가 그 100m 만든다는 게 기가 막혀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좀 없애고 싶어. 신비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행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녀원 자리, 수녀님들 여기 이제 내가 다 해드렸어요. 여기도 나무 다 잘라놨어요. 이제 여기 수녀원 짓고 자 잡아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우리 하이데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 대학교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이제 한국을 떠나갖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땀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그 집에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많고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비아의 수녀원 원장 벨레데타 수녀님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 번에 뭐 70명, 80명씩 따라가서 지금 잠비아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죠. 여기는 신학교 부지. 신학교 부지는 굉장히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농토도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옥수수 농사를 졌더라고요. 땅을 땅에 다 우리 땅이야. 예. 이것도 다 우리 땅이야. 우리 땅. 예. 자,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 하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네,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리고 참 얘네들이 신기한 게 우리가 한 다시 좀 잡아봐. 한 20군데의 그 드론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숲이니까 우리가 못 찾아 다음날. 그럼 얘네들이 다 뛰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이 안내자들. 예. 저하고 김정빈 교수가 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알려줘요. 참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하여튼 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천만 평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주교님께서 신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또 쓰는 거예요. 세인트 베네딕투스 세미나리움이라고 제 본명으로 신학교를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Don't do this 제가 주교님한테. 근데 주교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개미산이야. 잡아봐요. 이 개미산인데 개미가 천년 동안 짓는 거예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개미가 천년 동안. 그런데 개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물이 있는 데다가 집을 줘요. 그래갖고 입으로 물하고 흙하고 개갖고 저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개미산에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나무가. 이게 한 나무야. 이 크기가 화면으로 봐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런 개미산이 우리 카사리아 땅 안에 한 2천 개도 넘어. 근데 우리는 이 개미산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미산 꼭대기를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규모가 달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움브렐라 툴이라고 우산나무 같은 거, 또 이 바오밤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걸 이 2천 개가 넘는 개미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카사리아 땅만 들어가면은 이게 우주에 온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 나무도 참 재미난 게 이 동네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이 한 가정에 400그루인지 500그루를 키우게 할 거야. 여긴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 움브렐라 트리, 아카시아, 자카란다 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을 400개 내지 500개가 한 가족이 키우게 하려고 그래. 한 500그루 요 가족, 여기 500그루, 소나무 500그루 요 가족. 그래갖고 하나에 1화차씩 줄 거예요. 1화차라는 건 얼마냐? 100원. 100원. 400개를 키우면은 400화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화차를 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20화차야. 1년만 키우면은 애들 학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냥 저기 막 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장학금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만 평 전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을 잘 키워서 거기만 가도 숲 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이게 나무 하나예요. 이게 타잔에서 보는 나무예요. 이건 우리 동네 친구들, 이건 아프리카 우리 봉사팀들. 예, 이 개미산에 올라가갖고 예, 석양을 보는 거예요. 석양. 석양이 끝도 없는 지평선이라 석양이 참 아름다워요. 이게 다 우리 생태마을 카사리아 이코시티 땅입니다. 이 석양이 참 멋있어요.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들 피정 오셔서 석양만 봐도 피정 저절로 되는 거죠. 예, 방송에서 보는 아프리카죠. 예, 에코시티 석양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이번에 길을 다 내놨어요. 길을. 이게 국가 잠깐 잡아봐요. 참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국가 도로야.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와갖고
구리 실는 차들이 다녀갖고 도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갖고 비만 오시면은 진흙탕이 돼. 그리고 국가도로인데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요 길, 요 묵풀이라나부터 은돌라까지 대통령이 길을 깔아줘요. 우리 땅이 있는데 길을 깔아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우리의 30분 거리로 우리 카사리아로 국제공항이 옮겨져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피정 가문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학교 기공식 때 꼭 오시겠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그 황신부님 꼭 오시라고, 그때 만나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틀이라도 갔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을인데, 아, 잡아봐요. 여기가 이제 그 임마누엘라라는 수녀님이 16년 동안,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자카란다 농장이야. 여기가 80만 평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전국토가 평지야. 근데 전국토가 평지인데 1500m에 있는 평지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요 기숙사를 지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요게 남자 기숙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학교는 내가 좀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수도의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의 수사님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내년에 신학교를 지면은 들어오려고 1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서 2년 동안 20만 평의 농토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옥수수 농장이에요. 지금은 건기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기 때도 농사를 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20만 평에 이렇게 옥수수, 자, 잡아봐요. 이 옥수수를 끝도 없이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를 잘라갖고, 옥수수하고 콩하고 잘라갖고 사일리지라고 소 먹이 그거를 만들어갖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농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 농장도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저것도 잡아보세요. 요거는 운물이에요, 운물. 운물 하나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운물은 보나샘이에요. 이게 왜 보나샘이냐면은 미국에, 이분도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미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의사면서 대령인데 딸이,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이 수의과 다니다가 휴가를 가갖고 뭐 MTV인가 ATV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죽었어.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 딸을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작년에 날 따라와서, 자기 딸이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7월 23일 날 딸을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낮부터 이 샘을 파는데 밤에 이 샘이 터졌는데 그 부부가 자기 딸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LA 교우들이 세 분이 샘을 세 개를 파줬어. 샘만 파놓으면 농사를 건기 때도 지울 수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쓴 우리 유안진 교수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샘을 지금 아프리카에 9개를 팠대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의미 있는 샘들을 많이 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미를 두고 지금 샘 파달라고 나한테 연락 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하게 나무가 있으면 한 50m, 100m만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주 보나의 샘이에요. 이게 다 농토예요. 이건 성당, 성당이에요. 이 나무들이 10년 정도 자란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커요. 자, 요거는 라파엘의 집, 이건 미카엘의 집이에요. 여기가 카와베라는
빈민가인데 2만 5천 명이 살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에이즈 환자가. 예. 그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를 가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녀님이 여기 담당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의사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나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 카사리아의 천만 평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에이즈가 아이들이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못 먹으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바보가 돼요. 1996년, 97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애들이 굶어갖고 걔네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바보가 많대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간대. 영양분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 카와바에 2만 5천 명 중에 여자애들 중에 바보 애들이 있어. 그 바보 애들이 있으면 동네 남자애들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야. 에이즈에 걸리면은 애들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보, 보통 애들은 애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는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에이즈 걸리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예 거두질 않아. 그래서 그런 고아 에이즈 걸린 애들이 25명이 있다는 거야.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져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또 져줬죠. 이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여기다가 보내갖고 함께 짓는데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집을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라파엘의 미카엘의 집이야. 여기에 고아 아이들이 잠비하는 고아가 없어요. 왜 고아가 없느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 다 키워. 그런데 그런 집일수록 참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밥을 못 먹어. 여기 한 1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한 2, 30명이 머무르는 미카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녀님이 참 너무너무 예쁘장한 수녀님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로 지금 이 자카란다 카사리아에다가 심을 거를 지금 다 지금 키우고 있죠.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심고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는 거예요. 드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걸 좀 봐요. 자, 잡아봐요. 참 예쁘죠? 요게 우리 미국의 교우들이 와서 그려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빨간 그냥 철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철문 들어가다가 이렇게 꽃동산을 그려주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헬렌이라고 2016년 미국 에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자예요. 영화는 아카데미는 영화고 텔레비전은 에미상이야.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림을 정말로 못 그린다. 난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헬렌 자매가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이 다 하려고 그러느냐. 내 팔을 신부님 팔이라고 생각하고 써라. 난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비아에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림 재능이 없다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갈게요. 이 지금 저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인재를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비행기 값 다 내고 응? 페인트 값 다 내고 와서 여기 그림 싹 자기 휴가 다 내서 가고 올해는 남편이 또 회계사인데 기가 막혀. 이 남편도 그 나한테 갈 때마다 2,000달러, 3,000달러를 모아서 줘요. 신부님 이거 내가 아프리카에 봉헌하려고 따로 회사, 이 유대인 회사를 다니는데 따로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이래. 그래서 가족이 와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동네가 달라져. 고아원이 아니야. 예. 참 예쁘죠. 이번 겨울, 이번 여름에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거예요. 요 우리 헬렌, 예, 자기 팔을 쓰라고 그런 자매. 여기는 이제 타타샤라고 병원이야.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빈민가 한가운데 있어갖고 여기에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 고쳐주죠. 여기는 치과. 이번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12분이 갔어요. 12분이.
예, 그래서 다 치과 한국에서 장비 다 보낸 거예요. 우리 천사 목포, 광주, 인천 또 신발 갖고 온 서울의 의사 다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여름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여기 광명의 의사 선생님이고. 근데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반, 신자 안 반, 비신자 반 이렇게 가요. 참 여기는 안과. 안과, 여긴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병원만은 환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거는 아니스라고 부산 대구 가톨릭 수간호사 선생님인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은 잠비아에 와서 아예 사신대요. 자, 잡아봐요. 자, 내가 우리 요 선생님을 위한 집도 저주지만은 요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영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딱 아빠가 안과 의사거든요. 아빠 따라왔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200만 원을 갖고 왔어. 신부님이가 아프리카에 쓰세요. 뭐냐? 신부님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해갖고 CD를 만들어서 200장을 팔아갖고 온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얘가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잠비아 후원을 위해서 아예 그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한 거야. 공연을 해갖고 티켓값을 다 해갖고 또 공연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후원하는 것까지 다 해갖고 주위에서 그래갖고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야. 엄마, 나 이번에 여름에 아프리카 봉사 갔다 올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 너 미쳤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난 이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빠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1등만, 출세만 이래서 불행한 거예요. 좀 즐겁게 살고 나누고 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냥 돈 버는 것만 좋아하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돈만 벌고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이 봐요. 내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주위에서도 잔뜩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쓰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 쓰세요. 쓰세요. 만약에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은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나누고 활동하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예, 참 보물이죠, 보물. 자, 잡아보세요. 내가 한 4년, 5년을 다녀보니까 이 빈민가에 가보면은요, 텔레비, 라디오, 전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 수녀님들이 여기 이 빈민가에 학교 줘놓고 병원 줘놓고 고아원 줘놓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지구가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화면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강당만한 화면이야. 이게 학교 운동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라이언 킹, 정글북 이런 거 갖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찰리 채플린의 무속 영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애들이 1500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까만데, 까만서 안 보이는 거지. 지금 1500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지금 1500명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밤 7시, 8시만 되면 여기가 거의 5도, 6도로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옷이 전부 다 반팔이야.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갖고, 아시죠? 우리 옛날에 추우면 옷 집어넣고 막 이랬던 거. 그러면서도 15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은 따뜻한 옷을 조금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변호사 선생님이 딱 신자도 아닌데 아주 이 방송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하셨죠. 이제 여기 3년 전에 간 거 매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3년 전께 제일 무난해 갖고 갖고 온 거예요.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우리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봉사팀들이 다 도착을 했죠. 다 웃죠. 봉사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저렇게 여름인데도 잠바를 두꺼운 걸 입고 가는 거 추우니까. 요 잠깐 잡아. 요 친구가 참 재미난 친구예요. 공병대 대위로 제대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제대를 해갖고 막 노를 나오는데 제대하기 전에 엄마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제대하자마자 얼떨결에 따라온 대위의 대위. 이번에 아주 집 짓는데 아주 일을 많이 했죠. 예. 이 요한네스 버그콘 이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4년째 열심히, 어젯밤에도 의사들 모임을 했는데 새벽 1시에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내년에도 갈게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먹을 걸 다 보내요. 한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저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의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 해야지. 밥. 왜냐하면 보통 80에서 100명 정도 가면은 10명은 밥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갖고 음식을 다 해요. 그래갖고 7시에 미사 끝나고 이제 8시에 밥 먹고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고 대학생들은 농장에 가고 봉사활동 할 때 또 그 밥 해주고 난 다음에 병원에 쫓아가고 또 밥 해주고 그거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자라. 오이, 토마토, 무, 배추 다 자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농사 질 줄 아는 분들은 정말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대학생 아들하고 같이 온 엄마예요. 이렇게 양배추도 이렇게 예. 아주 튼실하죠. 예. 무가 이렇게 커요. 깍두기 같은 거 담아놓으면 고춧가루는 우리 생태마을에서 보내니까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예. 3년 전에는 닭장을 져줬어요. 6천 마리 정도 할 수 있는 겨울에, 그러니까 거기 겨울에 추우니까 대학생들이 가서 농장 목책 쳐주는 일을 했죠.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목책을 못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못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경운기도 한국에서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 경운기도 네 모든 기계는 한국에서 다 보내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직원들이에요. 이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한 달. 소는 이제 내가 20마리를 사줬는데 지금 100마리가 됐대. 소는 예, 많이 됐죠. 예. 염소도 키우고 아이들이 이제 닭장을 이제 짓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 또 그 공병대 대위 출신이 이렇게 해서 예, 닭장을 예, 져줬죠. 저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움직이고 못질하고 저게 바로 교육이에요. 여대생들도 얼마나 잘 못질을 잘해요. 저렇게 저거를 그냥 책상에만 앉아갖고 그냥 사람은요 머리로 살면 안 되고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잘 타요. 예.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맨날 시험 받고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비교당하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저렇게 많이 완성이 됐죠. 예, 머리도 쓰고 저건 머리 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닭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닭들이 그래갖고 한 달에 지금 1,500마리씩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이 잠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를 대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잘라서 불을 태워갖고 농장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동영상도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 잠깐 잡아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그 수녀님이 얼마나 이쁘기에 신부님이 돈을 100억씩이나 쏟아 넣어가면서 정성을 쏟느냐고. 이쁘지 않아요 이 수녀님. 마음이 예쁘고 삶이 예쁜 거죠. 그래서 여기 평창 군수님 사일리지 해주러 나하고 같이 가서 이 농장에서 너무 신이 나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이수녀님 예. 예. 이수녀님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돼지는 한 14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죠.
피정 오시면 이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 염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여러분 뭐 풀 안 먹어요. 네. 자, 요게 지금 잡아봐요. 요게 지금 아까 그 다 내 땅이야.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가 이제 벽돌을 찍으면은 빗물 맞을 까 봐 창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무 그 많던 나무들 다 잘라 갖고 이 포크레인도 우리 교우들이 보내줘 갖고 산 돈이에요. 그 돈으로 포크레인 이번에 또 한 대 더 샀어요. 포크레인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갖고 뿌리 캐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잡아봐요. 여기 이제 수녀원 자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다시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나무 책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 묘목 구해갖고 이 수녀원에 아주 예쁘게 다시 데코레이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참 잘생기고 예뻐요. 흑인들이 참 예뻐요. 자, 내가 이번에 참 놀랬던 게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 병원에 1,000명 정도 오는데 아침에 얘네들이 밥 먹자마자 병원을 가더라고. 왜 이렇게 병원을 빨리 가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 없대는 거야. 그래갖고 시장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갖고 얘네들이 결혼을 다 해서 샌드위치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오는 환자들한테 애들하고 환자들한테 샌드위치 하나씩 다 가는 길에 먹으라고 굶지 말라고. 그리고 밤에는 또 뜨개질을 해. 애들 머리에 모자 씌워주려고. 그리고 밤에 그냥 모여갖고 수다 떨면서 새벽 뭐 1시까지 뜨개질을 하면서 이 추우니까 이 모자를 만들어서 애들 머리에 씌워주더라고요. 네, 잡아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주 인상적인데 여기 은샨샤라는 초등학교인데 700명의 여긴 무료학교예요. 무료학교. 빈민가에 있는 무료학교. 수녀님들이 하는데 얘네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돼. 근데 100% 다 합격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참 이 학교가 좁으니까 3부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학교도 책도 보내주고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뒤에 가서 보니까 안셀모라는 할아버지야. 칠순 잔치를 자식들이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우린 됐다. 여행 많이 다녔다. 니네들 나 칠순 보내주는 잔치 돈으로 잠비아에 운물 하나 파줘라. 그래갖고 이 초등학교 운물을 파줬는데 애들이 뛰어놀면서 여기 운물에 물이 얼마나 콸콸콸 깨끗한 물이 잘 나와요. 야, 이 하나의 봉헌이 700명한테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줄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잠깐 잡아봐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있고. 또 수녀님이 신부님 이 땅은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음 약하니까 내가 져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벌써 졌어요. 져갖고 이제 아마 지금 이제 7학년 졸업하는 애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계속 져서 학교를 져줄 계획이에요. 이게 1,000만 원씩 나한테 보내주는 할머니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애들이 풍선도 이렇게 불어갖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쟤네들이 미리 한국에서 다 연습해갖고 가갖고 선물로 주는 거야. 저 풍선을. 참 하고 지난번 1박 2일 같이 한국 여행 다니고 보내는 거. 그리고 올해도 하여튼 1,000명이 진료를 하고 갔어요. 잠깐 이 선생님 아주 중요한 선생님 지나갔네. 이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사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선생님 수원에서 개원인데 여기는 에이즈 환자들도 치료를 해요. 근데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에이즈 환자 이 일을 하다가 이 피가 많잖아요. 그 피로 자기 손가락을 찔렀어. 3년 전에 전염성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갔다 오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은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된다고. 저게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신부님 개업이들이 일주일 동안 문 닫고 거의 11일 동안 문 닫고 갔다 오는 거 처음엔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도 안 망하거든. 병원 안 망하거든. 근데 삶의 기쁨은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아도 안 하고 해도 절대 안 망해요. 제발 안 보낸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할머니들한테 편지 안 했거든요. 신학교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아갖고 많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듯이 이제는 저는 수녀원터 도로 대성당 터를 여기 다 숲이니까 나무를 잘라야 되거든.
그걸 길을 내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는 전기톱 없어요. 다 저 도끼로 자르는 거죠. 도끼로 자르는데 첫날 나무 자를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더니 20명이 나왔어. 20명이 도끼를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일당이 3달러야. 그러니까 20명 쓰는데 얼마냐면 6만 원이야. 6만 원. 20명 쓰는데.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부심 가져도 되고, 이 나라 일으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 일으킨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하죠. 이 화차를 벌기 위해서 5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30명이 왔어. 자기 일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여기 한 학기 등록금이 20화차거든요. 20화차만 있으면 애를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25명을 돌려보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 한 100명 정도는 내년부터는 100명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100명이라 봤자 한 달 월급이 9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명이라 봐야 900만 원밖에 안 돼.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 천국장가루 하느님이 나한테 그렇게 청국장가루가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있어. 이게 청국장가루가 올해 30억을 매출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강소기업에 나가려고 그래. 지금 강소기업에 30억을 했어요. 미국에는 작년에는 10만 달러인데 올해는 40만 달러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국장가루 가지고 이 사람들 100명은 충분히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어요. 한 집에 10명이니까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물론 내년에는 아무리 봉사를 가고 싶어도 내년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없어서. 후년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명 기숙사를 전오면은 여름에는 100명씩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끝도 없어요. 내가 이분들한테 잘 먹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노동하고 배우고 기본적인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찬양하고. 그래서 제 계획 중에 하나는 그 잠비아는 다 뭐가 있느냐면은 담이 있어. 담. 근데 우리 카사리아는 담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에 담이 하나도 없어. 담을 안 치고 도둑놈이 있으니까 담을 치는 거거든요. 그 아까 말한 도시 입구에 뭐를 할 거냐면은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여기서 먹을 걸 줄 거다. 대신 담 치는 돈으로 그 사람들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담을 쳐? 그 담칠 돈으로 먹을 걸 주면은 도둑놈이 없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태마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이용훈 주교님하고 알릭 반달 주교님하고 아주 계약서까지 썼어요. 신학교를 져주기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나라의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우들도 알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을 초월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이지만 종종 비애와 불행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제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성격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가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는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점에만 주목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종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 자신이 놓이게 된다면 자신이 불행하게 느낄 수 있고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분위기만이 행복을 줍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를 과도하게 중요시할수록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고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려야 하며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더욱 행복합니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시선을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노예의 짓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서 잘 견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시도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에만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견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다르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고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자유롭고 해방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키우기 어려울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가 물에서 편안하게 떠내려가듯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명성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불행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괴로움 속에 머무르지 마세요.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서 어디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해충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교는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고립된 삶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교적인 활동에 종종 따르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고려할 때 고독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독은 자기 발견과 내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탐색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창의성과 자기 실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교적 활동과 고독은 모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사교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교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보고 충분히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안정되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독서를 통해 정신을 양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상실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려는 욕구는 마치 목이 모든 음식을 체내에 보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을 겪은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되며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먼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가치와 장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각자가 고유한 빛을 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사하고 인정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잠재력과 능력을 믿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향과 능력을 발전시키며 성장하는 것이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은 단순히 지나치는 순간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